작품 스케치의 한창인 한 사람. 미디어 아티스트 한호 작가인데요.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 회화를 전공하던 그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미디어 아트에 주목했는데요. 그의 모든 작품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빛으로 점철되죠. 흔히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혹은 영상 매체를 떠올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한호 작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것은 LED입니다. 먹의 농담으로 그려낸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하는 작품. 그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빛이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캔버스를 가득 채운 선연한 빛의 은하수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듯하죠. 과거에 제가 회화를 했던 작가로서 그걸 회화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와 이거를 연결하는 어떤 구도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 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LED를 통해서 RGB라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색채들이 제 회화와 만나면서 시간과 어떠한 그 회화적인 배경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다시 재구성된 것이죠. 그래서 회화의 요소, 전통적인 회화 요소와 디지털의 감성을 융복합시켜서 충돌시킴으로써 그것이 역화되고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용어로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감상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겠죠. LED를 활용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의 손에는 다양한 도구가 주어지는데요. 작품에 빛을 얹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송곳입니다. 타공을 통해 빛이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타공이 끝난 후엔 미디어 회화의 핵심, LED 연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화 작가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이 LED를 작품에 맞게 설치, 제어하고 각종 장치를 잘 숨기는 것이 기술.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 중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미디어 회화는 빛의 삼원색, RGB를 기본으로 약 40여 가지 컬러 패턴을 가지는데요. 작품 뒤로 잘 숨겨놓은 전압 변환 장치가 LED 컬러 통제 장치에 전류를 전달하면 빛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특히 이 작품은 사람을 감지하면 음향을 재생하는 센서 기술도 숨어 있다는데요. 예술과 과학의 융합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녹아있는 듯하죠. 캔버스를 벗어난 빛은 작가에게 또 다른 예술 세계를 펼치는 도구가 됩니다. 회화에서부터 설치 미술까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미디어 기술이 작가 예술 세계의 확장을 이끄는 것이죠.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